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협소주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협소주택 하면 역시 일본이죠. 예, 주택 명칭이 조금 특이해요. 2700하우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감이 오시나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자, 이 사진 보면은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시고 왜 주택의 이름이 2700 하우스인지 감이 오시는 분은 건축적인 어떤 센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느낌이 오셨나요? 예, 이 사진이 힌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폭입니다. 폭이 2700이거든요. 예, 건축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수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2700mm라는 뜻이고요. 환산하면 2.7m가 되겠죠. 이게 아마도 저는 이제 건축가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어떤 자신감을 표현한 예, 그런 주택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2.7m의 폭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의 예, 그런 상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20평입니다. 연면적이 20평이기 때문에 예, 건축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되는 좁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IG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사진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콘크리트로 돼 있고 기둥이 8개가 받치고 있는 2층 주택이다. 굉장히 상자 같은 모양인데 특이한 점이 있죠. 1층에는 이렇게 창호가 위쪽에만 나 있고 2층은 아예 창호가 없습니다. 그냥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아예 막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해질 무렵의 모습인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주택이 바로 이제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요. 차도. 예, 차도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옆에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굉장히 단순한 모양으로 돼 있죠. 이 사진만 봐도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로서 예,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옆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의 방향이 바로 이 뒤쪽 방향이 남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2층은 이제 다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픈이 가능한 이 환기창호도 예,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해질 무렵의 모습이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부 사진 보기 전에 도면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가 1층이고, 위에가 2층, 평면도의 모습이고요. 1층 보시면은 이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 그렇게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4,400인데, 예, 이 단을 빼면은 보통 한 4,00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차 정도만 좀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주출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 이제 현관, 그리고 이제 LDK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키친, 그리고 다이닝룸, 리빙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다이닝룸에서 이렇게 꺾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2층이 나오고 2층에 홀, 그리고 우측에는 침실, 좌측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1층에 리빙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 계단이 살짝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놨는지 이 부분 뒤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를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자면은 여기 보면은 다 픽스 윈도우예요. 픽스 윈도우란 말은 채광만 가능한 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전부 다 채광창으로 둘러져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창이 여기 욕실과 침실에 하나씩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도 채광창이 이 안쪽으로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입니다. 단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쪽은 꺼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리빙룸의 공간인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고, 보면은 여기 한 단, 키친에 한단 올라가고, 다이닝룸에서 또한단 올라가고, 리빙룸에서 또한단 올라가가지고 레벨 차이가 꽤 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단을 낮췄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이 리빙룸의 단까지는 대략 한 1200, 1.2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올라가시면은 대략적으로 침실은 이제 한2150 정도의 천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에 이제 들어가면 딱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껍데기, 이 기둥과 골조와 껍데기는 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해놨고, 나머지,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다 이렇게 목재로서 가구화 시켜가지고, 붙박이 가구화 시켜가지고, 예, 픽스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단이 하나 올라가고,
또 다이닝룸에서 하나 올라가고 또 리빙룸에서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쭉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동굴과 같은 예,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IG 아키텍츠라는 곳이 협소주택을 굉장히 잘 뽑아내요. 공간을 잘 뽑아내는데, 협소주택이라고 하면은 벽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공간을 모두 오픈시키는 대신에 그 각각의 실을 레벨의 차이로서 이렇게 구분하는 예, 그런 굉장히 좀 스마트한 예,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사 사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굉장히 좀 2.7m의 좁은 폭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방향으로 이제 그 기능들을 다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좁지 않은,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아저씨가 맨 윗칸에 있거든요. 맨 윗칸에 앉으면 바깥쪽이 보이죠. 예, 그 정도로 레벨 조정을 해놨고, 이 아래에서 앉으면은 바깥쪽은 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예,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보면은 이제 픽스 윈도우가 굉장히 시원하게 위쪽에 다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또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탁을 이렇게 반쪽짜리 식탁을 잘 찾아가지고 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창호를 좀 디테일하게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제 커튼을 할 수 있게끔 와이어를 연결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커튼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다만 것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맨 위에 레벨이잖아요. 이 거실의 레벨인데 여기에 앉게 되면은 예,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깥쪽이 잘 보입니다. 그 대신 바깥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좀 지켜지지 않지만, 그래도 시원한 예, 풍경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레벨로 조절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뭔가 책을 보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뭔가 집중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한 단계 낮은 다이닝룸의 테이블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바깥과는 이렇게 시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여기서는 확보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 벽의 높이와 이 레벨, 바닥의 레벨을 좀 잘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계단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단을 굉장히 특이하죠. 캔틀레버식 계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집이 폭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계단 레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좀 시선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 건데, 캔틀레버를 함으로써 시선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단의 디테일입니다. 아무래도 캔틀레버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이렇게 안쪽 부분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계단 위에 올라와서 2층의 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계단 난간이랄까 계단 손잡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색상과 혹은 빨간 벽돌 색상과는 이렇게 블랙 계열 혹은 그레이, 차콜 그레이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또 슬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뷰가 굉장히 좀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2층에 홀로 올라와 가지고 예, 욕실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욕실이 있고 세면대가 있고 또 여기 가구처럼 짜진 곳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입니다. 이 안에 양변기가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조금 더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침실이에요. 근데 이제 홀하고 욕실까지는 이제 미장 마감을 했고, 이 침실부터는 따뜻한 느낌의 예, 목재 마감을 함으로써 용도의 변화가 있음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제 이 왼쪽 부분은 벽이 다 막혀 있죠. 이 도로 쪽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반대쪽에는 이렇게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채광창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층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생각 외로 굉장히 밝은 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욕실입니다. 야, 욕실도 굉장히 좀 넓죠. 이게 협소주택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널찍널찍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욕실에서 본 침실 쪽 사진인데요. 이렇게 뻥 일자로 뚫려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예, 그런 주택으로 설계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침실의 모습이고요. 침실은 도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도어는 없고 이렇게 목재로 날개벽을 달아놔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그런 구역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2층과 1층을 같이 찍은 사진인데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겠죠. 보면은 난간이 굉장히 센스 있죠. 자, 이 면적이 굉장히 좁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 난간을 이 위에서부터 고정을 시켰으면은 그만큼 면적이 더 줄어들잖아요. 가용 면적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또 스마트하게도 옆에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을 온전히 다 100%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지고요. 아까 도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층에 보면은 거실 있잖아요. 거실의 한쪽이 푹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탁기죠. 자,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굳이 거실에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실의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이렇게 세탁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죠. 2층에 이쪽에 한편에 좀 세탁기를 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다 박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렇게 그렇게 넓지도 않은 거실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세탁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세탁기도 놓을 겸 이 아래 공간 있죠. 거실의 아래 공간을 창고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은 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여기를 온전히 다 거실로 사용하고 2층에다 세탁기를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야간의 사진인데 건축주가 아직 뭐랄까 이렇게 커튼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게 오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바깥쪽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밤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주택이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이쪽은 굳이 창을 만들어야 됐을까? 왜냐면 여기도 창호가 있잖아요, 반대쪽 집에. 그러니까 서로 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시선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기 창과 이 두 번째 창까지는 약간 솔리드로 그냥 벽체로 마감을 해가지고 좀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지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폭이 2700이라서 2700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박스 안에 아주 재밌는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예,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주택 계속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